이름이 찰떡으로 어울리는 물고기. 오늘은 마스카라 바브를 만나봅니다. 마스카라 바브는 인도 출신의 중형급 바브로 최대 크기는 12cm 내외입니다. 눈 주위를 보면 마스카라를 칠한 듯 검은 테두리가 있는데 이는 유어기부터 발현됩니다. 성어급 수컷은 전통 인도 분장을 한 것처럼 변신합니다. 눈두덩이에 검은색 마킹이 옅어지고 등 지느러미가 붉어지며 주위에 빨간 마킹이 생기며 몸통을 가로지르는 붉은 스팟이 쭉 늘어집니다. 인도 근처 국가 네팔에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의 모습과도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내에 함께 수입되는 동종의 사촌으로는 필라멘토사 바브가 있습니다. 이 종은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가 있고 움직임이 활발한 종이기 때문에 최소 이자 광폭 이상의 수조에 사육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이자이더라도 소폭이나 중폭, 삼자도 소폭이나 중폭 수조에서는 쉽게 겁을 먹어 수조의 이쪽 저쪽을 미친 듯이 몰려다닐 뿐 원래의 유형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스카라 바브를 안정적으로 즐기기 가장 좋은 수조의 크기는 바로 길이가 긴 사자 광폭 수조입니다. 이는 마스카라 바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열대어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크기 대비 수조가 작으면 각종이 가진 본연의 움직임을 보기 힘듭니다. 수조가 작아도 소심해지지만 마리수가 적은 경우에도 상당히 소심해지기 때문에 최소 6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육해봤는데 항상 숨어있는 느낌이고 우르르 몰려다녔던 기억만 있으면 내 환경이 잘못된 것이니 마스카라 바브는 탓하지 맙시다. 산소를 많이 타는 종으로 수조 속에 풍부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적절한 수류를 만들어주면 더욱 즐겁게 헤엄치고 돌아다닙니다. 당연하겠지만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하고 간간이 튀어오르기도 하는데 수위를 낮춰주거나 뚜껑이 있는 것이 좋겠죠. 수초와의 상생이 아쉽습니다. 미크로소리움 크립토코리네 등의 수초는 잘 건드리지 않지만 기타잎이 약한 수초나 아누비아스 나나의 세잎은 즐겨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마스카라 바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어항 세팅 환경은 미크로소리움 크립토 코리네가 있고 자잘한 모래와 적절한 크기가 있는 수석이 깔린 환경이 좋겠습니다. 잘 묵은 수조에서 자연 번식이 됩니다. 수족관 번식 사례로 진주 펄아쿠아가 있습니다. 번식 후기를 들어보면 유어기에는 몸통 중앙에도 세로 밴드가 있어 수마트라의 유어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알을 흩뿌리는 형태로 산란하고 자신의 알도 먹기 때문에 구조물이나 숨을 공간이 많은 환경에서 살아남는 치어가 많습니다. 수온의 범위는 18도에서 25도 내외가 좋은데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장기 사육이 어렵습니다. pH는 약산성 6.0에서 중성 7.0 내외가 좋습니다. 자연에서는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데 수조에서도 골고루 먹이도록 합니다. 결론, 수조 속에 힘찬 박력을 원한다면 꼭 키우자.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마스카라 바브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